묻고 싶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책임을 지는 세대인가요? 왜 우리는 항상 기성세대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우리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은 채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인가요?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는 음소거인가요? 우리도 안전한 사회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어렵지 그 이유는 쉽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른 곳에서도 오염수가 방류될 것입니다. 이후 정권은 바뀌고 누군가에게 또 책임을 묻고 이전의 결정은 되돌릴 수 없고 악순환만 반복될 것이 뻔합니다. 그 피해와 책임은 오롯이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숙제가 되겠죠. 현 상황 속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류한다고 할 듯 방류할 것이기에 안전하다는 도쿄 전력과 일본의 입장이 아닌 자국민의 입장과 청소년, 청년의 입장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위임받은 역할 속 공적 책무성을 기억하시며 이를 역사에 남기고자 하지 마십시오.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말했던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고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의사를 밝히고 그를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책무이며 5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에게 지워진 투표의 누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희석하여 방류해도 그 총량에는 변화가 없으며 장기간 방류하는 것에 대한 안정성과 중장기적인 노출의 피해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기준과 방류로 인한 안전성 여부도 공개하지 못한다면 어찌 안전하다고 하며 결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실험 대상도 아니며 그 노출의 피해자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오염수 방류 결정 후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이야기는 꼬리표처럼 붙고 한반도 앞바다는 4-5년 새 오염수가 들어와 국민들도 대한민국에서 나는 수산물을 소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직격탄은 제주도 해녀뿐만이 아닌 수산업 종사자, 그것을 소비하는 우리일 것입니다. 이미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쓰레기로 가득 찬 후쿠시마 바다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바다에서 나고 자라는 그 어떤 것도 소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현재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겠죠. 기성세대 어른들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사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물려받는 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책임자가 아닙니다. 기성세대가 만든 결과와 책임을 우리에게 넘기려 하지 마세요.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책임은 해양 방류가 아닌 일본이 자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모두의 것이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높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안전한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더욱더 힘차게 외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